그럼 거두절미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주제는 많이들 리퀘스트를 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셨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공을 해야 되나? 혹은 웹툰 아카데미나 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웹툰을 하고 싶은데 고개를 들어봤더니 많은 작가들이 전공을 했대요. 혹은 학원에서 배출된 작가도 있대요. 아니면 웹툰 과외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처음부터 만화라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 리는 없잖아요. 제일 먼저 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혼자서 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분명히. 근데 고개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전공을 했거나 아카데미를 했거나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죠. 독학에 대한 열망도 있고, 독학이 아무래도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왠지 안 배우면 안 될 것 같다는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독학하고 코스워크,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다 맞는 말이지만 코스워크, 누군가한테 배워요. 돈을 주고 학원을 갔어, 아카데미 갔어, 뭐 전공을 했어요. 코스워크를 한다고 쳐도 내가 죽을 때까지 70 먹고 80 먹어도 어딘가에 돈을 주고 등록해 가지고 배우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까? 결국 언젠가 어느 타이밍에는 독학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평생 동안 누군가한테서 배우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타이밍에는 독학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언제 하냐,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룰루랄라. 많은 분들이 독학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드니까, 당장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독학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헛짓할까봐, 똥볼 찰까봐, 시간 낭비하거나 약간 길을 잘못 들까봐, 혹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포심은 둘 다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직업으로 겪었던 일들은 사실은 거의 다 독학이었어요. 영어 강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것도 독학을 했죠. 음악을 직업으로 가졌는데 사실 독학으로 했어요. 방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 라디오도 했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에 배운 적 없습니다. 만화도 그렇죠. 이렇게 독학을 여러 개 해본 사람들, 특히 독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요, 한 가지 함정에 빠져요. 독학이 최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아요. 내가 독학을 해봤다 이거지. 그래서 독학이 무조건 되게 좋다고 맹신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독학에도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독학으로 하는 것과 코스를 밟는 것, 코스워크라고 할게요. 독학과 코스워크의 명확한 장단점,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웹툰이나 만화에 국한된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건가, 뭐 저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어떤 걸 하던 간에, 취미로 뭘 하던 간에, 악기를 배우건 언어를 배우건 뭐든 간에 독학과 코스워크의 일반적인 장단점과 특징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고 여기저기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상식으로 시작해보죠. 여러분들 독학의 장점, 독학과 코스워크의 장단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둘러 가지 말고 바로 가죠. 여러분, 독학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웹툰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독학은 마찬가지입니다. 독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핵심으로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뽑겠어요? 어떤 분들은 연습 방법을 싸다. 어이가 없네 내가. 독학을 잘 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핵심. 독학의 좋은 점은 개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독학으로 했는데 좋아하는 작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 개성 없을 수 있어요. 싸다? 독학을 했는데 헛짓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강의료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깨우친다? 그건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죠. 오래 걸리잖아요. 꾸준히 한다? 그건 독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독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어떤 분들은 연습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학에선 연습법이 제일 중요해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연습법이 독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독학은 누구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갑니다. 독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건 누가 알 수도 있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왜 그런가입니다. 왜 그런가. 독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할게요, 구체적인 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게 제일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하나만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룰루랄라. 왜 독학의 핵심, 독학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구체적인 목표인지 한번 이유를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독학과 코스워크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뭘까요? 독학이 있고요, 학원 아카데미 전공처럼 코스워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명확한 차이,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죠. 뭡니까?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코스워크는 들어가는 순간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어요. 독학은 어떻죠?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즉, 독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커리큘럼을
스스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리큘럼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커리큘럼이 뭘까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커리큘럼은 언제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특정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커리큘럼은 결국 특정 목적 그리고 그걸 위해 존재하는 연습법, 이 두 가지예요. 뭐 그걸 위해 이론도 필요하고 있겠지만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특정한 커리큘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차이인데, 독학을 망하지 않으려면 그 커리큘럼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커리큘럼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과 연습법이라고 했죠. 독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구체적인 목표를 내가 설정했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 독학 망합니다. 거의 망해요. 무작정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뚝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꾸준함 없으면 거의 망해요. 룰루랄라 독학을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구체적이 되지 않으면 독학은 망하기 매우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암기를 잘하고 싶다, 둘 중에 뭐가 더 구체적인 목표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굉장히 막연한 목표죠. 암기를 잘하고 싶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 즉 막연한 목표일 때는 방법을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밖에 못해요. 교과서 위주로 구경수 열심히. 하나하나한 얘기죠. 하지만 암기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조금 더 구체화됐죠. 조금 더 작아졌죠. 그러면 암기를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구체적인 목표일까요? 만화를 잘하고 싶다보다는 구체적일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여전히 막연한 목표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가 굉장히 막연하다면 더 구체적인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인체가 어색하지 않으면 좋겠다. 어때요? 더 구체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인체가 비율이 맞았으면 좋겠다,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전문가나 작가들은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열심히 그리세요. 많이 그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다예요. 근데 만약에 인체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확 목표를 구체화시켰어요. 그러면 훨씬 더 조언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독학을 하고 싶다면, 혹은 독학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됐거나 실패를 많이 했다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큰 목표만 갖고 있던 게 아닐까? 만화가가 되고 싶다, 만화를 잘 그리고 싶다 같은 거대한 목표, 막연한 목표만 갖고 있던 건 아닐까? 내 목표를 더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는 걸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봤느냐가 독학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수록 나의 목표를, 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습 방법을 내가 직접 고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단기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단기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단기 장기는 아니에요. 더 잘게 나눠진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인체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작은 목표일 뿐이지 단기 목표는 아니에요. 단기 장기 목표라고 해버리시게 되면 일단 이번 달까지는 뭘 하겠고 이번 해 안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단기 목표, 장기 목표예요. 룰루랄라, 내가 졸업을 앞두고 있고 만화가 데뷔까지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시입니다. 예시. 대충 지금 돈을 보고, 내가 모아놓은 돈을 보고 하니까 한 3년 정도 안에는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크게 한번 정했어요. 데뷔까지 3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로 갈 수 있죠. 마지막 1년은 원고를 매체에 투고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1년은 이런저런 공모전을 내 원고를 해보고, 그럼 최초의 1년은 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단편을 한 두 개 해보자. 그걸 또 나누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단편을 두 편? 여름까지 단편을 하나 해야 되겠네?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가기 전까지는 콘티를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기와 장기 목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막연한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 쪼개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연습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독학의 제일 큰 위험함이죠. 코스워크를 하게 되면 목표도 설정해주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연습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연습법이 최고의 연습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연해서 아무것도 뭐 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등대가 돼주죠. 그래서 막연하게 독학하는 사람들이 빙빙 도는 동안 코스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에게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연습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빠르겠죠? 독학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룰루랄라 최종 결론이 이거죠. 아직 독학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독학을 해본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주로 막연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학의 경험이 적을수록 제일 많이 겪는 건 막연함이에요. 독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제일 많이 얻는 느낌은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 뭔가 막연하다? 무슨 연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코스웍을 들어보시는 거 좋아요.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전공을 청강을 해보거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코스웍을 통해서 학원을 가보거나 레슨을 받거나 과외를 받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를 연습하고 체험하는 게 핵심이에요. 안 그러면 평생 동안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배우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연습 방법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코스웍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걸 체험할수록 나중에 혼자 독학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감이 와. 일단 한번 감이 오면 그때는 독학을 부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